맨발 걷기 한달 만에 비염이 치유되었다는 분을 인터뷰했습니다. 약간 한달 정도 한 달이 되셨던, 예 부족한데 근데 한달 정도 하고 나시니까 뭐 어떤 변화라든지 느끼시는 그런 좀 좋아요 있으세요? 좋아요 한 일주일쯤부터는 숙면 하더라고요 숙면하고 나니까 아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러더니 이제 전 비염이 좀 있거든요 비염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재채기부터 시작을 해요, 사실은. 근데 그게 지금 없어져가지고 마누라가 지금 이상하다. 재채기 안 하네. 에어컨 있으면 막 콧물이 씩씩 나가지고. 엄청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셨네. 오래됐어요. 한 30, 40년 됐나. 한 40년 된 비염이 이렇게 못 나아요. 병원에서 절대 못 낫고. 뭐좀 하는데, 심하면, 아주 심하면 또 가서 뭐좀 병원에 가서 하면은 한 3, 4일 좀 낫다가 또 그래요. 에어컨만 있으면 그냥 이게 콧물이, 물이 그냥 줄줄줄줄. 근데 보니까 맞아요. 이 댓글에도 보니까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많아요. 비염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.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. 저는 큰 편이죠. 지금 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효과 보셨으면 뭐 맨발 뛰기에 그래요. 그러니 뭐 아침 저녁으로 하죠. 안 완전히 하시면 매니아가 이제 되셨네, 그러니까. 매니아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고요. 아침에 한 바퀴 좀 돌고 아침에 또밥 먹고 나서 또한 바퀴 돌고 시간이 있으니까.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주로 나오는 편인데 오늘은 뭐 집에서 좀뭐저 애들이 오후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밥 먹고 점심 먹고 지금 나와봤어요. 하여튼 뭐 좋습니다.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그냥 이것도 같은 맨발 먹기에 통호인이고 고맙습니다. 아이고. 그래요.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면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. 아이고, 예. 자, 인상도 좋으시고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서울 은평구 지금 여기 이쪽에 계신다고? 아니, 어디? 롯데, 여기, 뒤에. 롯데. 12단지. 실례지만 연세가 떨어지신다고 있더라고. 53년입니다. 53년생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오늘도 한 자리에 서서 이렇게 접지를 하고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간단히 인터뷰를 했습니다. 정말로 그분도 한 3, 4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맨발 걷기 한달 정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나았다고 아주 그냥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. 이렇게 맨발 걷기가 여러 가지 그동안 치유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병들이 치유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맨발 걷기가 얼마나 좋은 운동이며 또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네요. 자,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